친환경 제품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에코백? 아니면 텀블러? 텀블러 구매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지금 텀블러가 친환경적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가 산 텀블러 어디로 갈까요? 또 어떻게 될까요? 텀블러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 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가 시작된 2018년 8월부터입니다. 락앤락에 따르면 규제가 시작된 후 4개월간 텀블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3.4%나 상승했습니다.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도 작년 대비 46.4%나 증가했죠. 그런데 이건 편리해서, 이건 들고 다니기 딱이라, 이건 귀여워서 서로 다른 이유로 하나둘 사고 나니 벌써 텀블러가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텀블러의 좋은 점은 그래도 된다는 거죠. 텀블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플라스틱컵 대비 약 13배, 종이컵 대비 약 24배에 달하긴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6개월만 사용해도 플라스틱컵을 쓰는 것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2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 쓰기도 전에 새로운 텀블러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봄에는 벚꽃 테마, 발렌타인에는 하트 테마, 여름에는 바캉스 테마. 각기 다른 테마로 브랜드 굿즈는 시즌마다 돌아옵니다. 거기다 작년에 산 텀블러는 어쩐지 촌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아직 친환경인 거 맞나요? 우리가 모두 외면하고 있었던 사실, 그건 바로 텀블러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에 더해 텀블러를 버리는 과정에서도 환경 문제는 발생합니다. 예쁘고 멋진 디자인을 위해서 최근 출시되는 텀블러는 단일 소재가 아닌 복합적인 소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환경단체에서도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소비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눈을 사로잡는 텀블러가 분기마다 출시되고 한정판 이벤트가 이어지면 텀블러 소비는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래 사용해야만 친환경적일 수 있는 텀블러의 효용을 해치게 되죠. 그럼에도 텀블러 마케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글로벌 스타벅스 50주년을 기념하여 음료 주문 시 50주년 기념 특별 제작 리유저블 컵을 담아서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속 가능성 가치와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한정판 리유저블 컵을 얻기 위해 평소라면 마시지 않았을 커피를 시키며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는 이벤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는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죠. 거기다 이벤트 리유저블 컵에 잉크로고가 사용되어 재활용이 힘들다는 건 덤이고,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스타벅스는 개인컵을 받고 있지 않았었기에 리유저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다회용 컵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모두의 찬장에 잠들어 있는 텀블러로 가득한 지금, 자원순환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저희는 약 한 달간 텀블러 기숙사를 운영했습니다. 텀블러 기숙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새 텀블러가 있는 판매자와 저렴한 가격에 텀블러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또 남는 텀블러를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오픈 후 텀블러 기숙사에는 정말 많은 텀블러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선물 받은 텀블러, 구매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받은 텀블러까지 같은 텀블러가 두 개씩 있기도 했죠. 그중 거래가 성사된 텀블러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기부된 텀블러는 전국 각지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과 카페로 보내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텀블러 기숙사를 통해 몇몇 잠자고 있던 텀블러는 다시 찬장을 나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찬장 속에는 수많은 텀블러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텀블러가 공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겠죠. 많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고, 많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많이 사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할로윈 시즌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전보다 더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질 텀블러. 이제는 소비를 멈추고 다시 천장을 열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